하나님은 누가 믿는지 안 믿는지 찾아보고 믿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구원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가장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는,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같은 사람들은 조건적이면 뭐요? 구원 받을 수 없다는 사람들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조건적인 분이야.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 정도면 뭐요?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데 아무리 내가 봐도 자격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 하나님이 참 그랬으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적 사랑이신 예수님이 직접 어떻게 찾아가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의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참 이거 참 은혜로운 만남이에요. 그거는 만나서는 안 될 만남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조건적이라면 그건 어림도 없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거기 찾아가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여자를 드디어 구원자라고 믿도록 해서 그 믿음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회개를 주시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그거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얘기가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우신 대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큰 나라를 이루어주겠다. 정말 번성시켜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창세기 17장 15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크게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고 하시고 누구 이름을 바꿨습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꿨어. 아이고 오셨네. 아이고, 박수! 예, 저는 미녀들을 참 이뻐하거든요. 아유, 잘 오셨어.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사라 이름을 또 바꿉니다. 사례. 본래 사례인데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그래서 이름까지 바꿔주는 거 보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뭐예요?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맹세라고.
하나님은 계속 구약 성경에서 보면 나는 맹세한다 그래요. 뭘 해가지고라도 내가 이 약속을 지키기로 맹세한다. 내 아들을 피 흘리게서 희생시키더라도 나는 약속을 지킬 것을 너희들과 맹세한다. 너희들이 맹세하면 나도 한다. 그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내가 이 맹세하는 것을 믿으면 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그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뭐예요?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자,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이걸 이제 약속하는 거예요. 사라가 뭐 하나님한테 해드린 거 있어요? 없어요. 사라가 뭐 회개하라 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은약은 쌍방적인 계약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쌍방적으로 계약을 주고받고 할 그런 대상은 못 돼요. 어림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요한복음. 요한복음 15장. 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다. 가지들. 내가, 그가 내 안에. 이게 번역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아, 아니다. 그 인간이 내 예수 안에, 내가 그의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자, 요 중요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지금 하나님과 인간이 맺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해봐야 아무것도 뭐예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하고 접목되라. 연결이 먼저 돼야 된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예요? 가지다. 그럴 때 내가 너희들 가지에다가 열매를 맺게 해줄 수 있지. 너희가 나와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내가 아무리 명령해봐야 너희는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단 우리를 가지로 붙여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 내가 해줄게. 약속을 하는 거죠. 약속을. 그래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며.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황, 상태로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봐야 그거는 헛발질이다. 이 말입니다. 네. 자, 그래서, 자, 다시. 자, 내가 그 너희 아내 사라에게 복을 줘.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때가 사라의 나이 90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 아시겠죠? 99세, 아마. 자, 이 당시에 온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인간은 아브라함하고 사라밖에 없었어요. 그 하나님은 교인 두 명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아시겠죠? 참. 그 교인이 둘이밖에 없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제일 잘 믿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쌍방간에 네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해줄 거고 뭐 이런 거 없어요. 내가 너로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너희 두 사람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를 세우는데 장래에 뭐요? 크게 만들겠다. 그래서 너에게 왜? 이 크게 번성하려면 자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자식을 낳게 해주겠다. 그때 나이가 90세요. 99세요. 말이 돼, 안 돼. 예. 네. 그래서 교인 둘이밖에 없고, 그 중에 그래도 마누라보다 훨씬 낫다는 남편한테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좀 나은 교인이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 근데 웃었는데, 고개를 들고 웃은 게 아니라, 어떻게 웃었어? 엎드려 웃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엎드려 웃었다는 말이, 참 재밌는 말입니다. 폼은 뭐예요? 폼은 안 웃는 폼이야. 그런데 실제로는 뭐예요? 웃었어. 그게 많은 현대인들이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진상입니다. 모양만, 예배의 모양이 있고,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어. 예. 그래서 엎드리면 다 되는 건 줄 알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으로 예배하는 그런 상황이다. 아브라함이 안 믿어요. 안 믿어. 그게 뭘까? 그 웃으며 마음 속에 말하되 100세 된 내가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참, 하나님도 참, 전혀 안 믿어요. 그리고 웃었어. 참, 하나님도 딱하신 하나님이야. 그렇죠? 교인 둘이가 있는데, 큰 약속을 하는데, 아, 웃어버려. 예. 네. 이거 어쩌면 좋죠, 이거?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니까 웃었는지 안 웃었는지 알 거요, 모를 거요. 네.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어떻게 할게? 아브라함, 고개 들어. 너 웃었지. 그래? 안 믿어져? 믿음 없는 놈 같으니라고. 넌 믿음 없어서 안 되겠어. 딴 놈 구해야 되겠어. 그것이 우리 조건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해보고, 응? 믿음 없으면 자른다는 그런 생각에 그런 두려움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뭐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해주는 이 약속이 정말 엄청나게 믿기 힘들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까 모를까?
알지. 지금 아브라함 100살인데 마누라는 90세고 이거 어떻게 믿어? 어. 하나님도 알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거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믿을 수가 뭐예요? 믿을 수가 없다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요? 자기가 100살이고. 아니, 적어도 임신을 하려면 생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생리는 벌써 뭐 한 40년 전에 끝났는데. 그래가지고 뭐 갱년기 증세도 심하고 뭐 문제가 많았는데. 그 믿을 수가 없는 건 하나님도 알아요. 그러면 이것을 믿도록 해줄 책임이 있는 분은 누구요? 그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야만 사람들이 그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죽고 나서 내가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갈 텐데 가면 너희들을 이 놀라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거 다 약속이야. 내가 하늘나라 올라가고 난 뒤에 너희들 하는 꼬라지 봐가면서 이렇게 하자. 왜?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너희들 자신으로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믿기가 뭐예요? 힘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보혜사란 말이 뭐게? 보혜. 미국말로 보혜사를 헬퍼라고 합니다. 헬퍼. 헬퍼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도우는 자. 너희들만으로는 믿을 수가 없을 것이다. 믿을 수 있도록 헬퍼. 도울 수 있는 헬퍼를 보내겠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분이. 자, 아브라함이 웃었어. 웃고, 이건 불가능하냐? 어찌 생산하리요? 불가능하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준다고 약속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봐도 아들이 안 생기는데 어떡해. 마누라는 불임증이야. 그래서 아들을 가져본 일이 없어, 임신해본 일. 그래가지고 이제 두 부부가, 하나님은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 부부는 뭐라고 생각했어? 그 약속을 뭐라고 생각했어? 명령으로 의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는 말이 우리가 알아서 잘 해가지고 아들 만들라는 말이다.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의무감에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우리가 뭐예요? 순종해야지. 안 하면 뭐예요? 혼나지.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을 어떻게 만들까? 당신은 불임증이니 당신은 가망 없고.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 그랬게? 그러면 이 수밖에 없네요. 내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네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난데없는 대박을 만났다.
왜 그렇게 좋아해? 지금 벌써 그 정도면 대박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았어.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 큰 골치죠. 그렇죠? 이스마엘이 그 이슬람의 조상이야. 자,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스마엘이면 됐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이스마엘 다 지금 잘 키우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안에 사라가 어떻게? 정녕, 보세요. 정녕, 참말로 진짜로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뭐요? 이삭이라고 하라. 막 이름까지 지어주는 거야. 왜? 아브라함이 못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그 못 믿는 교인에게 뭐라고, 뭐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정녕, 정녕. 참말이다. 진짜다. 내가 약속을 이행할 거다. 정녕 할 땐 이건 뭐예요? 맹세죠, 맹세. 내가 너한테 맹세한다. 꼭 그 약속 지킨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그 보세요. 인간 보세요. 아브라함이란 인간 보세요. 벌써 이 창세기 17장 시작할 때 17장 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는데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인간은 믿기가 어렵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그래서 이 믿지 못하는 이 세상에 단 둘이밖에 없는 이 교인을 믿게 하시려고 정령이라는 단어를 동원해서까지 맹세를 하면서까지 내가 나 아니야, 내가 아들 준다. 네 아내로부터. 그 이스마엘 말고, 이스마엘은 내가 약속한 아들이 아니야. 내가 이삭을,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이 이삭이 내가 약속으로 준 아들이야. 그래서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그래. 예. 네. 그래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거 아니에요. 약속한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오해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그 언약을 명령이라고 오해하고 생긴 아들이. 그래서 명령 수행에 이거를 하나님이 아들 낳으라 했으니까 우리는 아들을 뭐요? 만들었다. 자, 보십시오. 이스마엘 만들었거든요. 하나님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잘 해냈습니다. 요거를 뭐요? 조건적. 요거를 율법주의라 그래. 우리가 율법 잘 지켰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구원받을 자격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요. 그래서 그것은 행위의 자손이지 약속의 자손이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구원이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하나님이 명령해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뭐요? 아들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해냈지 않습니까? 그거를 행위, 행위의 자녀.
그래서 믿음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 행위의 자녀는 약속이 아니다. 명령으로. 그걸 율법주의.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 이슬람은 철저히 무슨 주의예요? 율법주의입니다. 철저히 율법.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교도 철저히 아직도 그렇죠. 그러나 유대교는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삭처럼 무엇의 자녀가 됐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 그 말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있는데, 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뭐라? 약속의 자녀라. 아시겠죠? 이삭과 같이. 자, 유대인들과 이슬람은 이스마엘과 같이 행위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자,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게 계속 너한테 한 약속을 계속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이름까지 지어 주시는데. 아, 이제는,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뭐예요? 아담이 다시 기억을 하고, 아, 그리고 정녕 내가 아들을 낳아준다는 그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은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혼자 믿어가지고는 안 되죠. 그렇죠? 아브라함만 믿어가지고는 안 되죠. 실제로 임신을 해야 될 사람은 누구요? 사라입니다. 사라가 믿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하실 일은 뭐예요? 이제 사라를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라에게 믿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보고 믿어라! 너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을 줄 알아. 이런 분은 절대로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응? 그걸 여러분이 진짜로 하죠. 그런데 우리 한국의 이 교회 전통은 자꾸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 못 믿으면 구물도 없어. 안 믿으면 구물도 없어. 너 믿어. 믿어. 그럼 내가 도와주지. 자꾸 이런 식으로 조건적으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옛날에 믿음이란 것이 왜 내가 안 생길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길까? 저도 하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 내가 잘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다고. 근데 그게, 그러고 하니까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져.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잘 믿어집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그때 우리 집이 산에 있었어요, 미국에. 근데 이제 그 뒷마당 이제 풀이 있고 숲이 있고 그런데 근데 우유를 한 잔 따라서 먹으면서 이렇게 바깥을 보고 있는데 고양이가 쥐 잡은 것 같아. 그래서 쥐를 갖고 막 던지고 물었다가 놨다가 막 이 고양이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 쥔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쥐 치고는 너무 커. 그래서 가만 보니까 토끼 새끼야. 토끼 새끼를 잡은 거야. 저는 토끼를 참 좋아하거든요. 토끼를 살려야지. 그래서 그러면 제가 창문을 열고 토끼 보고, 야, 토끼야, 너 나 믿어. 믿으면 살려주지. 토끼가 믿을 수 있어 없어? 믿을 수 없어요. 너 그동안 뭐 훔쳐먹은 거 있으면 회개해. 그러면 살려주지. 그것도 아니야. 무조건 살려줘야 돼. 사랑하면 살려주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제가 나가서 고양이로부터 토끼를 뺐나 고양이가 쫙 핥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쫙 핥혀가지고 피가 나면서 이제 피 흘리고 구원했지. 그런데 내가 구원했다는 사실을 이 토끼는 몰라. 토끼는 아직도 자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한 10분 동안 고양이한테 시달리고 있으니까 아직도 뭐예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몰라. 그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오늘날의 인간들. 네. 그래가지고 아직도 고양이가 자기를 또 물고 또 탁 때리고 핥히고 할까봐. 그 제가 쓰다듬어 줘도 어떡해? 고양이인 줄 알아.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믿어, 이 자식아.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왜 안 믿어? 못 믿습니다. 구원을 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고양이 손으로부터 구원을 해놓고 이제 죽지 않도록 해놓고 믿음을 줘야 됩니다. 그거예요. 원리가 그렇게 돌아요. 그래서 요거를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사랑을 주는 것밖에는 이 믿음 없는 토끼를 믿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스를 하나 마련하고 거기다 놓고 거기 이제 맛있는 것도 넣고 뭐 처음엔 안 먹어요. 아직도 고양이한테 잡혀 있는 걸로 착각하고 구석에 가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아들이 그때 6살인가 그런데 내려와서 보더니 아빠 자기가 기타 레슨을 받지 않고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기타를 가지고 와서 음악을 쳐주면 기린이 토끼가 뭐예요? 마음이 편안해질 거라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 거라. 그래서 이제 안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우리 6살짜리 아들은 기타 치고 그러고 하니까 토끼 새끼가 뭐예요? 아, 나는 뭐 받고 있구나?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음식 준 것도 먹기 시작하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을 자라가도록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보혜사가 오셔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믿냐고, 믿으라고, 천국 가기 싫냐고.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지금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겨. 그래도 그거 믿기든지 안 믿기든지 그거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 자꾸 내 속에 쌓이면 뭐예요? 아, 하나님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걸 알면 믿음이란 건 뭐예요? 거기서부터 싹 트여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다. 네. 그래서 믿으려고 용 쓰지 마세요. 용 써봐요. 그거는 말잡을 거예요. 사랑을 받아들이면 믿음은 드디어 탄생하고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거 하시는 거예요. 네. 단 두 사람밖에 없는 교인들에게.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누구를 해결해야 됩니까? 예? 사라를 해결해야 돼. 아브라함은 이제 해결이 좀 됐어. 자, 그럼.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 사라는 지금 하나님을 아직도 못 만났어. 장막 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 뒤에서 들었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내 아내 사라가 임신할 거다. 그런데 사라가 그걸 들었어요.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만은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을 듣고 어떻게 속으로 웃고, 참 하나님 따분한 하나님이야. 교인 둘이밖에 없는데 둘 다 안 믿어. 뭐 해주겠다 그래도 안 믿어. 그래서 인간은 나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데 아기를 가질 수 있다. 가지게 해주겠다. 안 믿어요. 근데 그거를 사실상 안 믿어야 될 이유는 없어. 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해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과 함께 그 약속을 주셔야만 우리는 믿을 수 있다. 자, 사라도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그런 아들을 가지는 그런 낙이 있겠소? 있을 거냐? 참 하나님도 웃기시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라의 마음을 알게 모르게 알아요. 알아요. 자, 이 사라가 불임입니다. 이 불임 환자가 뉴스타트를 잘하면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불임 상태가 해결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임신이라는 과정, 임신이라는 것을 내 몸 안에서 임신이 성공되기 위해서는 여러 중요한 여러 종류의 호르몬들이 밸런스가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여러 종류의 호르몬이란 말은 여러 종류의 호르몬을 생산해내는 여러 종류의 유전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종류의 유전자가 잘 어떻게 조절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조절은 이제 하나님이 그 생명으로, 생기로, 진선미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하는데,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 호르몬들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켜졌다 꺼졌다가 이게 뭐예요? 균형이 잘 안 맞고, 그러면 임신이 될 듯, 될 듯 하다가도 또 안 돼버리고. 그래서 불임이 되는. 그러니까 병원에서 조사를 해보면 이 사람은 불임일 이유가 뭐예요?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참 많은데 임신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이 내면에 그 엄마가 갈등이 뭐예요? 아주 심경이 복잡하고 갈등이 많은 경우에 유전자가 혼란스러워지면 그 중요한 여러 호르몬들의 생산이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임신이 안 되네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뉴스타트에 와서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이 어떻게 편안해지고 두려움과 불안이 없어지고 증오심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 유전자들이 꺼진 것도 켜지고 해서 여러 호르몬들이 균형지게 생산이 돼가지고 드디어 임신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불임을 겪고 있는 여성들은 내면의 갈등과 스트레스를 뭐예요? 많이 받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뉴스타트에 오면 놀랍게 임신이 돼요. 제가 언젠가 한번 미국의 워싱턴주, 시애틀 있는 워싱턴주에 시애틀은 바닷가에 있지만 이제 그 내륙으로 쭉 들어가면 스포케인이라는 미국 그 공군 육군 기지가 있는 큰 그 군인들이 많이 있는 스포케인이라는 도시가 그 스포케인에서 편지가 날라왔어요. 그런데 열어보니까 사연이 뭐냐면 자기는 한국 여자로서 한국에서 미국인 장교하고 결혼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한국에서 이제 복무 기간을 마치고 지금 스포켄으로 돌아왔다. 근데 자기가 불임이었다. 그런데 뉴스타트 강의를 듣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건강식을 하고 이래가지고 뉴스타트를 한 결과 아들을 낳았다. 네, 아시겠죠? 네. 그러면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다. 그러면서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서 자기 아들 이름을 그 남편의 성은 톰슨이야. 톰슨.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상구 톰슨. 그래서 그 불임증 잘 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사라가 어떤 성격인지를 여러분이 이제 아실 수 있는 그 힌트를 여기 나타나있습니다. 아, 이러니까 이 사라라는 여자가 스트레스가 많았겠구나. 아시겠죠? 이제 사라는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남편도 늙었고 나도 늙었고 가망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한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라 혼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자, 이제 하나님은 사라가 웃었고 장막 뒤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라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자기 웃는 거 봐서 안 봤어? 못 봤어. 그리고 사라는 가망 없는데라고 생각을 했는 거. 하나님이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제가 하나님 것 됐으면 어떻게 했게? 사라, 잠깐 나와봐. 네? 너 웃었냐, 안 웃었냐? 바른 말 안 하면 모든 약속은 취소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라 보고 나와보라고 안 그랬습니다. 안 그러고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사라는 아직도 장막 안에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내가 다 안다 이 말이야. 하느냐. 아주 고약한 년이구나.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하나. 내가 안다. 사라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너의 암을 낳게 해줄 수 있다. 좀처로 사람들이 안 믿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온 몸짓, 발짓 다 해가면서 쇼를, 세상에 쇼를 해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믿게 하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은 일단 성공을 했는데 이 사라를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까? 어떻게 아들 낳으리를 하느냐? 이 못된 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가 그렇게 나를 믿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뭐요? 불구하고 나는 약속하마. 이런 분이 하나님이다. 보세요. 자, 네가 웃었고, 어떻게 내가 임신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믿지 못했다, 못하고 있지. 그럼에도 뭐요? 불구하고 내가 네한테 말하겠다. 내가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이 능치 못한 것이 있겠느냐? 믿지 못하는 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니까 믿어 달라는 거야. 자, 보세요. 2년 그런 거 없어. 안 믿어도, 불신해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마음속에 오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어색하게, 두렵고 불안하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은 그래, 하나님은 계속 나에게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결국은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려고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뭐요? 아들이 있으리라. 이 정도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예. 제가 하는 것에서는, 야, 사라, 너 웃었지? 못 믿겠으면 잡으라. 니하고는 뭐요? 뭐, 대화가 안 통한다. 다른 여자 찾아봐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 그 믿지 못하는 사라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끊으려고 하시는 분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믿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싶으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응? 응.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몸속에 있는 병을 어쨌든 낫게 해주고 싶으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안 믿을지라도. 자, 이 정도로 하나님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미스 말레이시아. 이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왔다면, 미스 말레이시아가 사라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렇지. 감동 먹어서 그렇죠. 자기는 믿지도 않고 웃어버렸고, 어떻게 그 내가 임신을 할 수 있다니. 하나님도 참 웃겨. 그러는데 하나님은 내가 못할 게 뭐 있느냐. 내가 반드시, 아들을 낳게 해 주겠다. 내 약속 지킬 것이다. 라고 내가 믿지도 않는데, 웃긴다고 생각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진지하게 다시 재확인하고 약속을 다시 주신다면 말마땅한 뭐요? 감사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게 사실은 정상이야. 그런데 사라 한번 볼래요? 어떻게 반응했는지? 네.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며 가로대. 뭐라고요? 내가 웃지 아니야. 요년 보소. 아주 맹랑한 년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라의 성격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웬만하면 감사합니다. 제가 웃었는데도 이렇게 다시 재확인해주고 이렇게 약속해주시니 하나님 제가 정말 미안했습니다. 제가 이제는 믿음이 갑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저를 아들을 가지게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제가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보통 여자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이런 사라 같은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게 참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요? 도가 많이 터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아시겠죠? 여러분 한번 연극을 해볼까요? 그래도 내가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사라가 장막문을 탁 열고 톡 튀어나오면서, 하나님, 안 웃었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 보세요. 제가 하나님 것에서 뭐라 그랬게?
내 인연!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저 고향년이야, 그렇죠? 그렇게 내가 아들 나게 해주겠다 그러는데, 자 하나님은 아들들을 주고 싶어.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 이제 그래서 그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큰 자기의 진짜 자녀들을 많이 만들고 싶어. 그런데 그 목적으로.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 사라는 뭐가 더 중요해요? 아들을 지금 낳느냐 안 낳느냐 그게 중요하지. 사라에게는 그게 별로 안 중요하고 뭐가 중요해요? 저보고 웃었다고요? 봤어요 하나님? 안 웃었다고요? 요거 아주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몰라. 아들을 하나님이 낳게 해주는 것이 진짜 중요한데 지금 사라한테는 뭐가 더 중요해요? 웃었냐 안 웃었냐가 더 중요해요. 그것도 실제로는 웃어놓고 그러면서 안 웃었다고 우겨. 그러면 사라는 뭐가 더 중요한 여자예요? 체면이 더 중요하대요. 체면. 자존심. 내가 하나님이 말하는데 웃을 여자가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잘못 보셨다 이 말이야. 그러다 안 웃었습니다. 하나님 틀렸습니다. 하나님 열받게 생겨서 안 받게 생겼어.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런 여자들은 남편이 열 되게 받습니다. 알겠죠? 되게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 보세요. 정말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이 말은 아주 조심해서 읽어야 돼. 하나님이 어떤 톤으로 얘기했을까? 이상구가 하나님 같았으면 뭐 어째? 안 웃었다고? 네가 웃었다고 이년아? 그러잖아요. 이거 제가 하나님이 그랬을 거예요. 너는 국물도 없어, 지금부터. 너는 잘렸어.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읽으면 어떻게 읽어? 자,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읽으면 무서운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읽을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게 전 참 궁금하더라고. 그런데 그걸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이제 이거를 위해서도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표정으로 어떤 식으로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라고 말했겠습니까?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말했냐에 따라서 하나님 성질이 달라져.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그 오렌지 주스 쏟은 얘기했죠.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제가 지가 쏟은 우리 아들이 쏟은 온지 주스를 다 닦고 이제 이러니까 이 자식이 이제 감동을 해가지고 아빠를 다 끌어안았어요. 그러면서 아빠, I love you. 나는 아빠를 사랑한다. 그래 놓고서 지가 쏟았다는 얘기를 뭐요?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까지 가야 서로가 뭐예요? 서로가 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녀석의 마음 속에 있던 뭐예요? 어떤 그 죄책감도 다 없어지려면 그 녀석이 아빠 내가 쏟았고 그건 아빠가 뭐예요? 아, 괜찮아. 그래야 해결이 나잖아. 근데 그거를 자꾸 은폐하고 그냥 I love you에서만 그치면 곤란하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아들의 마음을 100%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아빠가 얘기 하나 해줄게. 그래서 이제 저 옛날 동화하는 식으로 우리가 그 시골 동네 산속에 집이 있었다. 그 시골에 이쁜 산속에 참 아름다운 집이 있었어. 꼭 우리 집 같은 집이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아빠가 일찍 일어나서 저기 응접실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었어. 우리 집 같네. 그런데 아들이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부엌으로 내려오길래 그래서 이제 아빠가 아들이 보고 싶어서 다 숨어서 봤지. 점점 누구 얘기 같아? 자기 얘기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아들이 싱크대 위로 올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긴장하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다 보고 있었지. 뭐를 찾으러 싱크대 위로 올라갈까? 그런데 아들이 뭐를 뒤지다가 뭐가 툭 떨어져 가지고 오렌지 주스 잔이 넘어갔어. 그래서 오렌지 주스가 착 쏟아지니까 아들이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그래놓고 제가 뭐라 그랬게. 그 우리 아들 이름이 데이빗이야. 데이빗. 네가 오렌지 주스를 쏟았어. 그러니까 그때까지 인정하지 않던 놈이 뭐라 그랬게. 인정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와 아들 사이에 엉긴 게 있어 없어? 와, 다 풀린 거예요. 그래, 네가 쏟았지. 아빠한테 얘기 안 해서 미안해. 괜찮아. 아빠는 네가 말 안 해도 아빠는 널 사랑해서 너 대신해서 다 닦아준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자기 피로 어떻게 더러운 우리 죄를 다 닦아줬어. 다 이렇게 된 거야. 자식이 제 목을 끌어안고 아빠, 아빠 사랑해. 이래서 더 가까워졌대. 정죄해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그 네가 오렌지 주스를 쏟았다라고 말할 때 다 이렇게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데이빗, 네가 쏟았어. 저는 사례가 안 웃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 쪽으로 두세 걸음 걸어가서 어떻게 할게? 얼굴, 제가 우리 아들 얼굴을 감싸면서 사라, 네가 웃었어. 사라가 그 사랑에 녹아가지고 어떻게? 뭐라고 대답했게? 제가 쏟았어. 제가 웃었습니다. 그랬길래 그래서 하나님과 사라 사이가 다 풀렸어. 풀리고 나서 드디어 임신이 됐게 안 됐게. 그래서 사라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웃어놓고 웃지도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나를 끝까지 뭐요? 자르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유전자 켜지기 시작했을까 안 했을까? 짜자짜잔! 그래서 사라가 뭐를 받았어? 믿음으로 힘을 받았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받았다. 영향을 받았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래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불렀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믿지 못하는 교인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애를 쓰면서 결국 자기가 약속한 것을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병을 낫게 하시기 위해서도 하루하루 여러분이 센터에 있을 때는 잘 믿는 것 같아도 또 집에 가면 또 그 하나님이 여러분 집까지 따라가서 또 해서 병을 결국은 낫게 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 현미밥 한 숟갈 먹을 때마다 운동하면서 호흡할 때마다 스트레칭 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유전자 그 사랑으로 켜주셔서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조건적이라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 조건 없이 사랑하며 우리에게 죄가 많을수록 은혜를 더 크고 넘치게 하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같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바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 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두 사람.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끝까지 사랑을 주셔서 결국은 믿게 하시고 결국은 그 놀라운 그 사랑 때문에 꺼졌던 유전자들이 다 켜졌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되고 하나님은 그 이삭을 통하여 그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결국은 약속하신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사라처럼 웃어놓고 안 웃었다고 거짓말까지 해도 하나님은 결국 사라로 하여금 당신의 사랑을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정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서 믿게 해주시고 그 믿음의 기쁨을 그리고 감사를 느끼게 해주셔서 우리들의 꺼진 유전자들도 켜주셔서 우리 모두를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